그래서 일단 뭐 is he going to Ireland with us? 계획을 묻고 있네요. Is he going to 뒤에 동서 번역 왔으니까 우리가 같이 점심 먹을 계획이냐라고 물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될수 있는 거 뭐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뭐? No, he has already 그렇죠. No, he has already eaten.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고? 현재,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그렇죠. 완료적 형법이죠. 이미 먹는 행동을 무엇하였기 때문에, 완료하였기 때문에 먹을 계획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소 체크하고, 책 가져가고, 패드하면 돼요. 그 다음에, he looked tired. 이건 언제 뭐 했다? 그렇죠. 그는 과거에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 어울릴 말은, 그렇죠. Right. He had been running. 그래서 he had been running. 무슨 시제고? 아하, 그렇죠. 과거 완료 진행형. 그렇죠. 과거 완료 진행형은 뭐 과거의 어떤 순간부터, 아, 더 과거의 어떤 순간부터 과거의 어떤 순간까지 어떤 행동을 쭉 하였다라는 표현할 때 이런 형태로 쓰고, 뭐 달리기를 하였기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Have you finished reading the book? 그래서 일단 무슨 시제고? 그렇죠. 현재 완료적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finish 같은 동사 사용됐으니까 약간 냄새가 나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그렇죠. 너는 그책 읽는 것을 완료하였니?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적당한 것은? Yes, I have finished reading the book.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예, 시험 쳐 있는 건 먼저 하고, 아니죠, 그건 사인 받아오는 거고, 이건 시험 치고 선생님한테 내고, 그 다음 패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have you been doing? 일단 질문의 뜻은, 무엇을, 했냐, 이런 얘기고요. 무엇을 했냐는 뜻인데, 시제가 뭡니까? 그렇죠.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무엇을 해왔냐라고 묻는 거죠. What have you been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진영? What are you doing? 뭐.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어울릴 만한 답은 I have been sitting here. 그래서 난 여기서 멍하니 앉아 있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이 적당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질문 살거 있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B. 관련해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민규 생각할 때 worked가 맞아? have worked가 맞아? Have worked가 맞다. 그러면 have worked를 고르게 한게 어떤 부분 때문이죠? 오케이. Since Monday가 무슨 뜻이길래? 그렇죠. 월요일부터 지금까지란 뜻이죠. 월요일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뜻이죠. 월요일 이후로. 오케이. 그러니까 they have worked here. 그들이 쭉 계속 여기서 일해왔다. 그럼 since Mon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since Mon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ve they worked here?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여기서 일을 하였나요? 라고 물었겠죠. 예. 예. 보면 가 있다고 뭐안 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럼 클래스 카드 공부하고 나서 오세요. 일로 줘. 클래스 카드 공부하고. 암기학습, 리콜학습, 스펠 하지 말고, 매칭하고, 스피드 퀴즈 치고, 스펠 빼고, 매칭하고, 집에서 했었어야지, 그치? 집에서 했었으면 여러 개가 있다고, 한 개가 있다, 이거 뭐예요? 이렇게 나한테, 공부해 보세요. 제발 좀 집에서 공부 좀 하세요. 응? 아, 그쵸. 그렇죠. 숙제할 시간도 있고, 놀 시간도 있고,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뛸 시간도 있지만, 영어를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늘. 그렇죠?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스피드 퀴즈 몇 점이에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지 다시 받아가.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중등부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뭐더 질문 사항 있나요? 없습니까?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서 클래스 카드로, 암기학습, 스펠학습하고, 스피드 퀴즈, 스피드 퀴즈 칠줄 알죠? 그렇죠? 여기 제목이 뭐예요? 이에 13의 1 워드 지니어스라는 이 카드가 있겠지요, 지니어씨? 공부를 하고요, 스피드 퀴즈 치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지를 받아가세요.
공부도 안 하고 선생님한테 모른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네 머리를 열고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치? 오케이. 그다음에 앤드류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재영이가 생각할 때는 피니시드야, 해즈 피니시드야? 피니시드다. 그럼 피니시드 고른 이유는? 오케이. 2 hours ago. 2 hours ago는 무슨 뜻이고? 2시간 전에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2 hours ago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en did Andrew finish the work? 언제 일을 끝냈니? 2 hours ago. 2시간 전에. 이거 중등부에서 단골 출제죠.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사적인 표현들. When에 대한 대답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은이 생각할 때는 have gone이에요. had gone이에요. had gone이 답일 것 같다? 왜? 오케이. 그래서 they하고 he는 서로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단 얘기죠. They had gone. 그들이 뭐 해버렸다? 가버렸다. When he arrived at the party. 그가 언제 뭐 했을 때? 언제 파티에 도착해? 과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그 이전에 가버렸다라는 얘기니까 서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이 had gone을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하는데?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과거 완료하고 현재 완료하고 거의 다 똑같지만 딱 하나가 다르다는 게 바로 이 점이었죠. 과거 완료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러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민규가 생각할 때 have에요? had에요? had가 답이다. 그러면 had never traveled by ship. 좋아. 마찬가지, 3번하고 4번하고 똑같죠? Until I was 10 years old의 뜻은 뭔데? 무슨 뜻인데? 그렇죠. 내가 1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10살이 되기 전에는 뭐 해본 적이 없다? 배를 타고 여행해 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Until I was 10 years old도 마찬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다. 예. TV 하우스 내가 한 거거든. 이게 근데 뭐 똑같이 쓰진 않습니다, 사실. 하우스하고 홈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뭔가 좀 이렇게 아 좋아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는 어느 거예요? 홈이죠. 그렇죠. 하우스는 어떤 물건 같은 느낌이고 그냥 어떤 물체의 느낌이고 홈은 그 안에 있는 따뜻한 이런 느낌이고. 그러면 나는 집에 가다 보면 홈을 써요? 집에 가면 뭐왜 집에 가겠어? 오늘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쉬려고 가잖아. 그럼 어떤 물건에게 가는 거야? 어떤 포근한 장소로 가는 거야? 오늘 가서 그러면 아이 뭐 그렇겠지.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Carol started teaching physics 3 years ago. She teaches it now. 오케이. 그래서 몇 문장입니까? 두 문장인데 앞 문장은 무슨 시제고? 그렇죠. 과거 시제죠. 그다음에 뒷 문장은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시제. 근데 과거에도 했음 조건은 과거에도 했으며 지금도 쭉 해야 되겠죠.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쭉 한다라고 할때 쓰는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러고? 라고 하고 그러면 캐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 보면 동사가 스타트랑 티치란 동사 두 개가 나오죠. 그럼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쭉한건 스타트를 한 거야, 티치를 한 거야. 그래서 Carol has taught physics for 3 years. 그러니까 그러면 physics 그건 그렇고 physics가 뭐죠? 뭐 physics하고 비슷한 이거 physics는 뭐 science의 한 분파죠, 분파. 그렇죠. 심리학, 심리학, 심리학 psychology. 뭐 비슷한 생물학, biology. 아, chemistry, earth science. 여, 외국엔 없습니다. physics. 뭐라고? 물리죠, 물리. 물리학, physics.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파트, 중학교 때는 뭐, 과학에 전반적으로 뭐, 다 배우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배운 physics는 속도. 그 다음에 중력, 힘,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피직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순간 일과 에너지 파트 뭐 이런 것도 그런 게 피직스의 한 부분입니다. 순간 그리고 뭐 이온 이런 거 배웠죠. 앙금 반응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케미스트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광합성 뭐 이런 거. 그런 건 바이올로지겠죠. 됐습니까? 생물학. 됐습니까? 예, 어떤 부분에 그래도 조금 관심이 가나요? 과학, 지금까지 이제, 뭐, 이제 3학년 올라가서 배우고 있지만, 중1부터 2까지 배운 것 중에서 그나마 좀, 그나마 괜찮은 파트는 어떤 부분이 기억나나요? 어, 좀, 그러게요.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까? 솔직히 없다.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까? 물리랑 생물이 기억에 남는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뭘 배웠는지 혹시 모르시는. 오케이. 그래서 뭐 나왔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만족한 결과가 나왔나요? 네. 오. 뭔데 결과 나왔습니까? 뭐라는데 갈 수 있나요? 난 모르겠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예,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선생님 여기 가려고 하는데 여기 됩니까? 라고 꼭 물어보세요. 맞습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는데 몰라도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없으니까. 맞습니까? 물어봤습니까? 뭘 하세요? 저렇게. 아 물어봤잖아. 민규도 너무 먹고 있지 말고. 맞습니까? 오케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건 캐롤이 일단 다시 한번 문제 이 문장 보면 캐롤이 예 스펠은 하지 말고 매칭이랑 스피드 퀴즈 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3년 전에 저 물리학 가르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웬에 대한 대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시제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무슨 시제로 단순 과거와 현재 시제가 무슨 시제로 합쳐질 때 현재 완료 시제로 합쳐질 때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이와 같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야 되겠다. how, long에 대한 대답 계속적인 법이기 때문에 3년 전에가 3년 동안으로 꼭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 중학교 단골 출제 문제 주고 예, 뭐, 반 친구들 다 그런 사실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yesterday가 있었다. 그럼 어떡하냐? yesterday가 있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들고를 내리는데? 그래서 since yesterday 그래.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when I was 10이 있었다. 내가 10살이었을 때 이런 게 있었다. 그럼 여기 들끓고 때 어떻게 들끓죠? 그렇죠? since I was 10. 이렇게 바꿔야겠죠. 맞습니까? 이런 것도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방금 가르쳐 준 건 when에 대한 대답을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것 이후로 할 때 since. 누가 뭐뭐 했었다 이후로 할 때도 since. since는 전치사도 되기 때문이고 접속사도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she went to Russia and she is not here now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and로 두 문장이 연결되는데 앞 문장은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and she is not here now는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죠. 여기에 and 대신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렇죠? and 대신 쓸 수 있는 건 she went to Russia. 그렇죠? so she is not here now.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장은 밑에 두 개를 그녀가 과거에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에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녀가 러시아로 뭐 해버렸다? 그렇죠? 그녀가 러시아로 가버렸다 하고 싶으면 she Russia 하면 되겠죠? she has.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번호 몇 개 쓰겠어요? 세 개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본 경험 있으면 have been to, 그 다음에 계속 거기에서 살고 있으면 have been in,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그 결과 여기 없으면 그렇죠. has gone to 라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is father gave the glove to him but he lost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개가 있다고 여러 개가 있다고 뭐가 다른지 알았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his father gave 그의 아빠가 언제 주었습니까? 과거에 주었죠. 그에게 장갑을 주었습니다. But he lost it. 그러나 그는 언제? 과거에. 그러면 주고 나서 잃어버렸어. 잃어버리고 나서 줬어.
그렇죠. 주고 나서 잃어버리고 나서 줄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지금 방금 뭐한 거냐면 계속 과거 시제를 해야 될 것과 과거 완료 시제로 바꿔야 될 걸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과거 시제가 돼야 돼. 어 무천님 찾았어? 자 계속 과거 시제가 유지돼야 될 거는 그가 잃어버렸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모르겠으면 이렇게 꼭 줄을 세우세요. 됐습니까? 줄을 세우세요. 이렇게 여기에 그림식으로 이렇게 그려서 뭐하고 뭐했다 주었다와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문제에서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무슨 시제입니까? 아 참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이와 같이 과거로 돼 있죠.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 he lost the glove that his father had given to hi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아빠가 뭐 하셨던 대과거에 그에게 줬던 장갑을 과거 시제에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됐습니까? 일단 주고 나서 잃어버리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도 한번 따져볼까?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이기 때문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장난치면서 내는 것은 여기에다가 뭘 살려놓고 좀비를 살려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좀비는 때려잡자.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학입니다. 누구는? 너는? 여기서는 알겠어. 너는? 어디? 어디서?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뭐 했니? 살았니? 얼마나 오랫동안? 아우러, 넌 살았니? 그렇죠. Have you lived here? Have you been in here? 근데 이게 필요 없죠. 여기 live 쓰가 있으니까 Have you lived her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 have lived here. 난 여기 쭉 살았습니다. 내가 10살일 때 이후로 그렇죠. Since I was 10. 오, 준비된 민규. 좋아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난 2시간 동안 벽을 칠하고 있다. 자, 이 문장은 가만 보니까 칠하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쓰라고 해놨냐면 칠하다를 페인트가 아니고 페인팅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아 이거 우리가 최근에 배운 그거구나 새롭게 배운 그거 쓰라는 얘기구나 이걸 이 시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거죠. 그렇죠? 과거로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형태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Have been 그렇죠. Have been doing의 형태죠. 그래서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색칠을 했으면 지금도 칠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I have been painting the wall hours. 안 되겠죠. I have been painting. 그래서 have been doing의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전번에 이거 수업할 때 민규가 have been PP 이런 것도 실수로 했었지만 이것도 좀 재밌죠. have been PP는 현재 완료 수동태. 아니 현재 완료 수동태. 그렇죠.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been PP.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되어져 왔다. 뭐 예를 들어서 it has been made.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다 할 때는 have been PP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have been doing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앞부분 두 개 그 다음에 뒷부분 두 개 이렇게 해서 have been 부분이 have plus PP를 완료시키는 현재 완료고 be doing은 진행형 시제를 만족시키니까 합쳐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도착했을 때 기차는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 문장 작문하기 전에 자꾸 헷갈리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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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거죠. 쓸모없는 현재 기준이니까 써놓고요. 그러면 누가 뭐 했다고 내가 도착했다와 기차가 떠나지 않았다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기차를 탄 거야 못 탄 거야? 탔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못 탔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차를 못 탈라 그러면 뭐 한 다음 뭐 했답니까? 뭐 한 다음 뭐 했다? 기차가 그렇죠? 떠난 다음 도착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떠났다를에다가 not을 넣으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기차가 대과거에 떠나지 않았다는 head plus pp에다가 not을 넣어서 문장을 하란 말이죠. 그 기차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the train 그렇죠. hadn't left yet, had not left yet. 이걸 쓰단 말이죠. The train had not left yet when I arrived. 그래서 내가 과거에 도착했을 때 더 과거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가 있었다?
할 수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not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뭐 생각하는 게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서 not을 넣지 않고 못했다 라는 걸로 한 다음에 not을 넣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프랑스어를 배워본 뭐가 없다? 경험이 없다. I have never learned French.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병원 갔을 때 나는 한 달 동안 아팠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게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병원 가고 나서 아픈 거야? 병원 가기 전에 아팠단 얘기야? 수고했어요. 이렇게 온패드 진행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죽 아파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갔다 이런 얘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when I went to a doctor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과거 시제에 병원 간 게 나오죠. 병원 간. 그러면 내가 아팠다라는 것은 내가 병원 가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아픈 거죠. 누가 끄덕끄덕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아픈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아팠던 건 0인 거죠. 내가 아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병원 간 게 어느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내가 아팠다는 표현을 head plus pp로 하라는 그걸 요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when I went to see a doctor, I had been sick이죠. 진요야 왜? 안 되는데요. 그 문제를 선생님이 그거 네가 풀었는 거 다 채점해야 돼. 그리고 접어가지고 네가 맞았는 거 틀렸는 것도 해야 돼. 응.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진유야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전에 다른 선생님한테 어떻게 공부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는데 진유야. 원래 패드를 다 하고 나서 책을 하는 거잖아. 응? 이게 지금 막 빨리 집에 가서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건 알겠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 그치? 알았어, 그렇게 해. 비도 오고 그러는데, 그치?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네? 이거 아까 그런 거 같은데? 지조야 제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2차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일과 수업했던 거 잠깐 비교를 보면요, 계획을 묻고 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제 3학년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공동으로 수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동으로 수업하는 부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본문부터 시작해서 학교들로, PC에, 학교들로 나눠서 할 겁니다. 제가 저번에 잘 보내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하고, 그 다음에 따로 학교들로 할 걸로 제가 그렇게 좀 스케줄이 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될까요? 그러니까 뭐, 와서 자율학습 할 수도 있다고. 네. 다른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받은 분들과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뭐 강원도 선생님 안 나왔어? 그런 거 좀 줘야지. 많아요. 정확히 니네 학교, 얘는 학교가 다르잖아. 다 뭐 그냥 다시 봄식 안 나와. 그래 맞네. 뭐야 학기 말에 나눠주는 시험 성적표에는 과목별 점수 나오나? 아니다고? 나와 안 나와? 어? 과목별 점수 나와 안 나와? 뭐 수행평가 점수하고 지필고사 시험 점수하고 나오잖아. 그래, 그럼 이번에 나온 거는 그거 나온 거고, 그때 뭐 학기 말 시험할 때는 성적 몇 등인지 이게 안 나온 거고, 어? 이번에는 성적 몇 등인지 나온 거고, 그러잖아. 몇 등이야, 그래서? 어?
뒤에서 이쁘기다. 뭐 앞에 첫 글자가 1입니까? 2입니까? 어? 제일 앞에 있는 숫자가 1이야? 2야? 등수! 아니 이게 세 자리일 거 아니야? 두 자리야? 두 자리야? 세 자리는 엄청 높아. 야 니네 종교 몇 명인데? 아 그래? 선주 많아요. 300명. 선주 300명이던데 니네? 야, 그럼 그렇다 치자. 그러면 앞자리 숫자가 이제 5, 6, 7, 8, 9냐 1, 2, 3, 4냐 이거네. 그렇지? 앞자리 수가 5, 6, 7, 8, 9야 1, 2, 3, 4야 그럼 6이었으면? 6이었으면 안 속네. 초등학생 때는 잘 속던데. 6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7이었으면? 7이었으면 좋겠어요. 안 속네. 아 역시 중3이다. 아, 여기 또 교육받으니까 사기 잘 안 당하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돌이켜보면 계획 뭐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좀 특이한 게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플랜이란 걸 가지고 플랜이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계획이 있어요. 플랜이 동사로 쓰면 What do you plan? What are you planning to do?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What are your plans? 할 때 이 plan은 너의 계획들이 무엇인지 명사인 플랜의 명사로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뭐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밑에 있는 이 세 표현들은 플랜이 명사로서 계획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뭐 nothing special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충고 구하고 답하기에서는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된다는 얘기. What should I do? 그리고 그 이유는 I think that절로 대답. that절은 명사절이니까 명사절은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is는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at should I do? 라고 물어야 한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 What can I do? What should I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는 우리가 배운 문법과 대화를 섞어 놓은 거죠. 문법적으로 뭐 내었고 간접문으로서 주절의 동사가 뭐일 때 think일 때 어떻게 한다는 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너는 생각하니 라는 표현을 말로 해보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do you think what I should do 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조심해야 될 표현이죠. 뭐 what should I do with this? tell me what I should do. 뭐 계속해서 what I should do, what I should do 보이는데 이거 계속해서 간접문으로 나한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좀 말해주세요. 여기 need some advice. advice C가 들어가는 명사고 S가 들어가는 동사가 있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충고할 때 I think you should 패턴을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선호에 대해서 묻고 싫어하는 거 표현하기인데요. 뭐 일단 prefer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prefer. 그 다음에 tidy up 또 보이네요. tidy up.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네요. 일단 prefer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prefer의 영역 부위는 like better의 의미입니다. like better. 더 좋아하다. 그렇습니까? prefer는 더 좋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tidy up. 뭐 뜻이 저러니까 tidy up. 그렇죠. 뭐 하다. 정돈하다. 정리하다. 이 뜻이죠. 정리하다. 정돈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패턴을 보면 which do you prefer A or B 패턴입니다. which do you prefer A or B? A와 B 중에서 무엇을 더 prefer 하냐? 그리고 선택 의문문이니까 의문사 뭘 쓰고 있습니까? 의문사 which를 쓰는 거죠. which do you prefer? cleaning the bathroom or tidying up your room? 자, 그 다음에 tidy up. tidy up 이게 동사잖아. 두 개가 합쳐져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다 하고 싶고 그것을 정리하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tidy it up 밖에 안 되고 tidy up it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어디서 배운 문법이죠 이거. 그렇습니까? 뭐, tidy them up 한다든지. 그렇죠?
여기는 이제 your room이라는 일반 명사와 목적어 쓰였기 때문에 tidying up your room도 되고 tidying your room up도 되겠죠. 둘다 되겠죠. 여기도 보면 뭐 I prefer tidying up my room 또는 뭐 my room을 is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 거야 되고 my room일 때는 I prefer tidying my room up도 된다. 둘다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는 거. 문법적인 것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호하는 거 물을 때 which do you prefer A or B?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해도 똑같겠죠?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A와 B 둘 중에 뭐가 더 좋니?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 prefer tidying up my room. 나는 내방 청소하는 게 좋다. In fact 같은 말은 A로 시작하는 말, actually 이런 거 있죠. 사실은 이런 뜻이죠. I hate. Hate는 누구처럼, like처럼 to clean 써도 된다. 그렇습니다. I hate to clean the bathroom. 화장실 청소 싫어해.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보면 which do you prefer A or B? A와 B 둘 중에 어느 게더 좋니? Which do you like? 그렇죠?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hate doing만 되는 것처럼 해놨는데 hate to do도 마찬가지.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라는 뜻이 될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which do you prefer chocolate or candy 또는 which do you like better prefer하고 like better 같으니까 똑같이 쓸수 있겠죠. soccer, baseball 둘다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I prefer candy 뭐 I prefer candy 만약에 요 질문에 대해서 which do you prefer chocolate or candy에 대해서 I prefer candy를 썼다 그러면 I prefer candy to chocolate 나는 초콜릿보다 사탕이 더 좋아 할때 뭐라 그런다? I prefer candy to chocolate 해야 됩니다. 이 to가 뭐의 to다?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의 to다? 전치사의 to입니다. 그래서 수거 prefer A to B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prefer A to B고요. 둘다 무슨 품사가 와야 된다? 둘다 명사가 와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뜻은 A가 B보다 더 좋아 이 뜻입니다. 뭐뭐보다 할 때는 원래 뭐 썼어요? 뭐뭐보다 너보다 내가 더커 이런 거할 때. 댄 썼죠? 그러면 prefer A to B는 같은 표현이 뭐다? Like, better, A. 일단 요거 쓰고, better than B. 하고 같은 뜻입니다. Prefer A to B는 like A, better than B. A가 더 좋아, B보다. 근데 prefer는 전치사 못 쓴다? to를 쓴다. Prefer A to B, like A, better than B. Prefer A to B, like A, better than B. I prefer candy to chocolate. I like candy better than chocolate.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 do you like better, soccer or baseball? I like soccer better than baseball. than baseball이 생각된 거죠. I like soccer better than baseball. 나는 야구보단 축구가 더 좋아. like A better than B. prefer A to B. 뭐 I hate animals. I don't like swimming. 뭐 이런 것들 할수 있겠죠. 싫어하는 거 얘기할 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prefer A to B, A가 좋습니다, B보다 라는 뜻으로 조심해라, 뭐 조심 뭐 주의하라는 얘기는 이런 수고가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의무를 부인하기, 불평하기. 일단 부인하다라는 동사를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그렇죠? deny죠. 그렇죠? 부인하다, deny. deny는 누구처럼? 그렇죠? enjoy처럼. 툭 나오네요, 좋네요. 뭐만 좋아한다? 부인만 좋아한다. 그쵸? 그럼 카테고라이징이 능하네요. 저 머릿속에 어떤 통이 있고 그통 안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고 잘 보관하고 있네요. 그니까, deny doing, enjoy doing.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니까, 오케이. 자,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 I don't need to clean the yard. Dad will do that for me.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의무 부인하기가 뭐냐 하면, 뭐뭐 할 필요 없다 이 표현이겠죠. 그렇죠? 뭐뭐 할 필요 없다가 의무를 부인하는 거. I don't need to clean the yard. 나는 yard를 클린할 필요가 없어.
That will do that for me. Do that에 대해서 좀 이따 좀 얘기하면 되겠죠? That will do that for me. Really? It's not fair. 공평하지가 않아. 자, it's not fair.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공평해라고 얘기하니까 불평하는 거죠. It's not fair가 뭐할때 쓰는 표현이다. 오케이. 니네는 벌써 지나간 대화 파트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불평하다라는 동사도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데요. 불평하다는 뭐죠? 그렇죠. 와우. Complaining. 그러니까 complain. 다른 과목도 영어만큼 열심히 한 텐데. 됐습니까? complain. 불평하다. 오케이. 그래서 부모님들은 뭘 하세요? 모르시죠, 아직 이 사실을. 아세요, 모르셔? 모르겠다. 아니, 학교에서 뭐 성적표 나갑니다. 말씀드리지 않나? 아, 안 하셨으면 내가 할게. 아무 말씀 안 하셔? 뭘 하셔? 아무 말씀 안 하셔, 또? 뭘 하셔? 음식 맛있구나. 오케이. 집에서 되게 말이 없는 것 같아. 말해야지. 어? 얘기 안 하려고. 자, it's not fair가 불평하는 겁니다. I have a lot of work to do 하고 있죠. I have a lot of work to do. 여기 to do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 되겠죠, 좀 이따가.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해보면, I don't need to, I don't have to 이거죠. 그렇죠. 이상하다. 그렇죠. 할 필요 없다. 몇개 배웠더라? Don't have to. 아이고, 벌써 내놓나. 그렇죠. Don't have to, don't need to, 또 뭐? Need not to. 이게 할 필요 없다 했죠. 근데 need not은 모동어리라서 그래서 she를 만났다고 해서 need에다 s 쓰려고 용 쓰지 마라 했습니다. She need not clean the room. She needs not clean the room은 틀립니다. 주의사항이죠. 하지만 don't need to를 써가지고 don't need to를 써갖고 she가 뭐할 필요 없다 할땐 she doesn't need to 써야죠. 그때 need는 본동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면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는 거야. 그거 말고 따로 need라는 동사가 있는 것도 필요로 한다. 됐습니까? 그때 뭐할 필요 없다. 또 need를 본동사로서 뭐뭐 할 필요 없다 할 때는 인칭과 수와 시제에 맞게 뭐 그녀는 거기에 갈 필요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할 때는 she didn't need to go there. 그러니까 뭐 현재 없으면 she doesn't need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알맞게 do not, did not, does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 need not이라는 조동사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do that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I don't need to clean the yard. 이건 뭐 청소할 필요가 없다. I need not clean the yard. I don't have to clean the yard. 같은 표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at will do that. 이런 do that을 이런 do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do를 보고 그렇죠. 대동사라고 하고 당연히 that will 그렇죠. clean the yard를 잡아오는 거죠. 나 대신에 아빠가 하실 거예요. Really, it's not fair. Not fair 한 단어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Unfair도. It's unfair. 그러니까 complain 하고 불공평해. It's not fair. It's unfair. I have lots of work to do. To do는 명형부 해보면 당연히 work를 꾸며주는 무슨 용법? work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무슨 이런 거 보고 뭐라 한다? 입에 안 익었나요? 아직도?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지금 이제 중1들이 이제 막또 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웠죠. 중학교 영어를 막 시작했죠. 저한테 와서 막 재잘재잘재잘재잘 거립니다.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는데 학생들의 제일 큰뭐 불만이랄까? 뭐 어려움이랄까? 이런 거뭐 어떤 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경험이 많잖아요. 쉬웠습니까? 뭐 중학교 올라갔을 때막 영어 수업이 왜 이래? 뭐 이런 거 불만 사항 전혀 없었습니까? 수업 안 들어가서 좀 이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중요한 게 분위기 분위기가 이상했다. 왜? 누가? 선생님들이 분위기 제일. 자, 중1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명사, 형용사, 부사 막 이런 얘기를 막 쓴다. 주어, 목적어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하시더라.
국어에서 초등학교 다 배웠죠.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치? 초등학교 때 배우긴 배우는데 그래.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거를 초등학교 좀 더 빡셌으면 좋겠는데 요새 초등학교 막 시험도 안 치고 뭐 신났잖아 이제. 시험 다시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 이번에 니들은 뭐야 이제 자율학기제였잖아 니들은. 이제 1학년들은 자율학년제던데. 네. 구미중도 그렇지 않냐? 니네 학교 자율학년제 아니야? 자율학기제야? 아니야, 구미도 학년 있어, 자율학년제. 한 학기만 지필고사 없는 거. 자율학년제는 한 학년 동안 지필고사 없는 거. 니네? 1학년들? 1학기? 차라리 할 거면은 2학기를 자율학기로 하지. 1학기를. 아무튼 1학기를 자율학기로 하고 2학기를 시험을 치지. 왜 그러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마음이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라츠 오브는 내 안에 모두 뭐로 변할 수도 있고 메인도 될 수 있고 뭐로 될 수 있지만 머치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머치로 바꿀 수 있겠죠. 워크가 일이란 뜻일 때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일은 메니 워크스가 아니고 머치 워크로 하여 워크가 예술 작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건 작품 그럴 때는 워크스라고 할 때도 있어요. 다음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don't need to는 할 필요 없다는 뜻으로 don't have to 또 뭐? don't have to 또 뭐? 그렇죠. need not 동사 원형과도 같은 뜻이다. need not do 정말 need not go need not eat 그렇습니다. it's not fair는 뭐 할 때 쓰는 거다? complain 할 때 쓰는 expression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I don't need to read the book now. You don't have to answer right away. 지금 당장 뭐니까 내가 할 필요 없다 할 때는 I don't need to 했고 너 할 필요 없다 할 때는 You don't need to, you don't have to, you need not answer right away 하면 되죠. Complain 할 때 your piece of cake is much bigger than mine. It's not fair. 네게 훨씬 더 크대죠. 불공평하다. It's unfair. I hate wiping the windows. 나는 저 wiping the windows 하는 것을 싫어한다. 근데 나보고 시키자니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머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준비됐죠? 그렇죠? 그래서 배틀 파레 파리거 또 어라삐거 어 뺏겼군 뒤에 또 그렇죠 뭐 하는지 모르겠지 쟤네 even bigger, 그렇지. still bigger, 그렇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머치가 무슨 뜻이 아니라 많은 많이란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그렇죠. 훨씬이란 뜻일 때 무슨 급을 강조한다? 비교급을 강조한다. much bigger, a lot bigger, far bigger, still bigger. 그렇습니까? even bigger,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로는 뭐는 안 된다? very는 안 된다. very big, so big, 이건 되죠. 원급은 very나 so가. 그리고 비교급은 훨씬이란 단어들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didn't need to나 don't have to 이런 것들 아 didn't have to는 과거에 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란 뜻이고 need not 아, need not to 말고 이걸 하고 있구나. need not have pp need not have pp는 선생님 뭐라고 했었냐면 need not은 뭐다 그랬더라. need not은 조동사라 그랬죠. 그렇죠. need not은 조동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에 뭘 배웠었냐 하면은 I shouldn't have done it 이런 표현 배운 적 있어. I shouldn't have done it.
미쳤다고. If I had known about it, I shouldn't have done it.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죠. 눈치셨더라고요. 내가 언제 뭐 한다면. 그렇죠. 과거에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나는 언제 과거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과거에 그에 대해서 몰랐고 그래서 과거에 그 일을 했다 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배운 적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그러면 shouldn't I, 요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면 I shouldn't have done it은 나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했었고 그 점을 후회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일을 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럼 일로 다시 돌아가서 I did not have a PP는 과거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뭐가 왔으니까 조동사 뒤에 have plus PP가 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should have PP는 어떻겠습니까? should have PP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해야 돼. I should have done it. 나 해야 되는데 안 했어. I shouldn't have done it은 안 해야 했는데 했다. 됐습니까? 뭐 need not have PP는 과거에 안 해도 됐는데 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didn't need to clean the room. 그래서 나는 언제 뭐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그 방 치울 필요가 없었고 방을 치우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할 필요 없어서 안 했어. 그대로야 뜻 그대로. 근데 I did not have cleaned the room은 나는 그 방 치울 필요가 없었는데 치웠다. 그니까 그러니까 방이 깨끗한 거는 A가 말한 거야 B가 말한 거야. 그렇죠. B가 말한 건 방이 깨끗해진 거죠. 됐습니까? 뭐가 다른지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같이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네 뭐 할 거니? 뭐 수원에 살고 계신 조부모님을 뵈러 갈 계획 묻고 답하는 거예요. 너 어떻니? 난 캠핑 여행 갈 계획이야. 재밌겠다. 내일 뭐 할 거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또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morrow? 이런 건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morrow?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My parents 앞에 to가 있는 경우하고 to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여기 올 말이 다르죠. 지금은 to가 없죠. 그렇죠? to가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난 parents는 parents인데 어떤 그쵸 city의 명치니까 인조 인 부산 맞습니다. 어? 네 수원. 아 부산이라고 그러는 건가? 정신이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in 부산. 오케이. 그럼 너는 어떤 일을 해요? 그렇죠.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묻고 싶으면 제니 라고 묻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여자의 이름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제니입니다. 그렇습니까? 제니가 어떤 남자한테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I'm planning to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그 다음에 제니는 뭐 할 건데? 그렇습니다. 제니가 뭐래요? I am 그렇죠? I am planning to go camping. 아, 가만있어 봐. I'm going to go. I'm planning to go. For a. Go on a. 아, go on a. 그치. Go on a camping trip. 책 교과서 있는 거 사야 되는데. 잠깐만. 응? 이거 없어. 아, 이거. 교과서. 학습자 없음. 그랬더니 재밌게 들린다는 사운드 그렇죠. interesting 저 책에는 fun sound interesting sound fun
그러면 이게 계획 묻고 답하는 길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볼 거냐 하면 이런 것도 해봐야 되겠죠. 뭐 이런 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그니까, 그 다음에 이거 통째로 알아둬야 될 거. Go on a trip. 지금 하고 넘어갈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거. What will you do tomorrow?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뭘 묻는 거야? 의향 묻는 거야? 계획 묻는 거야? 계획을 묻는 거니까 will을 넣으면 조금 계획을 묻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집니다. 무슨 계획을 넌 갖고 있니? 이렇게 해도 되겠죠. 무슨 계획을? What? 그래서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What are your plans? 뭐를 위한? For tomorrow. What are your plans for tomorrow? 그쵸? 그 다음에 또 plans for tomorrow 해야 되겠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뭐를 위한? For tomorrow.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을 너는 갖고 있니? 이래도 되겠죠. 무슨 계획을? What plans?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내일을 위해? For tomorrow. What plans do you have for tomorrow? What are your plans for tomorrow?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morrow?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까지만 이거 바꿔쓸 수 있는 거? My parents in Busan. 또 그렇지. My plan is visiting my parents in Busan. 내 계획은 방문하는 것이다. 이래 되겠죠. 또 이것도 가능하겠죠. 나는 수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 표현은 뭐라면? I have what? A plan. 어떤? To visit. 형용사는 못 뽑아요. 친구적으로. I have a plan to visit. 이것도 되겠죠. I have a plan to visit.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My plan is to visit. 또는 My plan is visiting. 이라든지 I have a plan to visit. I'm going to plan. I'm going to visit.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계획 보답하기 이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과 여가 대화입니다. 남자 이름은 바로 나옵니다. 어떤 여자애가 방과 후에 무엇을 할 너는 방과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이 마이크야. 그랬더니 마이크가 나는 축구할 계획이 있었는데 무슨 시제에 있었는데 허브 시제에 있었는데 못하게 된 거죠. 이유는 언제 뭐 하고 있어서 현재 비가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요. 그렇죠. 현재 비가 와서 못하게 됐다. 됐습니까? 과거의 계획이 현재 이루어지지 못했네요. 그렇다면 나랑 영화 보러 가고 의향 묻는 거네 이거. 그렇죠? 의향 묻기. 물론 이제 재밌겠다. 이런 대화를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뭐라 하면 되겠다. After school, Mike. 뭐 교과서에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그랬습니다. 뭐 같은 표현이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Planning 할 때 and 넣을 수 있는 거.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fter school, Mike? 그랬더니 마이크가 뭐예요? Soccer, but I can't. Outside. 됐습니다. 여자애가 뭐래요? Then. Do you want to go to? Go to. 책에는 뭐래요? Do you want to go to watch your movie? Do you want to go? Do you want to go watch something? Go watch your movie. Go what? Go watching 해도 됩니다. Do you want to go watching a movie? Do you want to go watch a movie with me? 원하는 거 묻기. 그랬더니 뭐,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마이크가 뭐 이 여자애가 마음에 드나 봐요. 그래서 sure. 그렇죠. Sounds like fun. 재미있을 것 같이 fun이 이제 명사로서도 재미란 뜻이 있기 때문에 명사라면 sounds 뒤에 붙이고 싶으면 전치사가 필요하죠. Look like 어떤 것 하듯이 sounds like 어떤 것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서바이벌 있습니다. Okay,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fter school, Mike? 그래서 마이클은 원래 뭐 할 계획이었는데 플래닝 사커 할 계획이었는데 but he can't because it's raining outside. But then do you want to go? 그래서 뭐 이 여자랑 마이클은 축구하러 간다, 영화 보러 간다.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 아? 그 다음에 뭐 What are you planning to do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fter school? 다시 쓸 수 있는 건 플랜을 명사로 쓰면 그렇죠. 그래서 너의 계획들은 무엇이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의 계획들은 무엇이니 plans after school 안 되겠죠? What are your plans after school? 이거는 뭐 특별한 계획 있니 방과 후에 이래 되겠죠? 그래서 뭐 Have any special plans after school?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계획들은 넌 갖고 있니? 뭐 그렇죠? What plans do you have? 그렇습니다. 오, 날씨 괜찮은데. 그 다음에 I have로 해볼까요? 이게 똑같은데요. I was planning to play soccer. 이거를 I 시제가 과거니까 I have 말고 I had a 뭐 갖고 있어서 계획을 갖고 있어서 I had a plan. 플랜은 플랜인데 뭐 하기 위한? To play soccer. I had a plan to play soccer but I can't. 그런가? 그러면 my로도 해볼까요? My plan was to play soccer. Playing soccer. My plan was playing soccer but I can't. 무슨 시제에 못해요? 전혀 쓰지 못하는 거죠. 언제 뭐 하는 중이라서 그렇습니까? 현재 비가 와서 못한다. We want to go watch a movie and make sure it's not like fun. 아,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계획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배웠냐? 또 계속해서 계획 묻고 답하기에 좀 긴 버전이네요. 한 남녀가 대화합니다. 뭐라고 대화하느냐? 오케이. 그래서 뭐 이번 토요일날 뭐 계획 있냐라고 묻거든요. 토요일날 뭐 계획 있니? 그랬더니 여자애는 계획이 없어요. 됐습니까? 계획이 없다니까 남자애가 나랑 같이 야구 보러 갈래? 티켓이 두 장 있다 이러죠? 네, 물론이지. 그 다음에 어느 팀들이 플레이할 원래는 무슨 시제입니까 이거? 어느 팀들이 경기한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미래 시제여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표상에 있는 팩트죠. 그렇죠. 미래인데도 시간표상에 있는 팩트의 미래는 어떤 시제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드래곤즈가 유니콘즈야.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는 몇 시에 시작하니 이거 물을 때도 원래는 미래 시제인데 근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2시에 시작하지만 나는 야구장에 1시까지 갈 계획이다. 알았어? 거기에서 1시에 만나자. 뭐 이거입니다. 조금 더 이어지진 않죠? 그래서 남과 여의 대화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any special do you have any 네 미안합니다.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aturday? 그렇죠. Plans for this Saturday? 토요일 위한 계획이 있니? What are you going to do? 자, what are you going to do를 썼을 때는 for를 쓰면 안됩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왜에 대한 대답을 와야 되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aturday? 그랬더니 No, not special. Nothing special 이랬습니다. Not 뭐? All? Not all. Not really. Nothing special. Not really. Nothing special.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저 뭐 특별한 계획이 없대죠. 그랬더니 남자애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뭐 Then do you want to go watch a baseball game with me? Go watch 이런 표현을 이 과에서 쓰고 싶은가 봐요. Go watch a movie. Go watch a baseball game.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I have two tickets for the baseball gam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론이지 가겠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언제 뭐 하기로 했다?
this Saturday에 뭐 하기로 했다? Go watch your baseball game 하기로 했습니다. 동의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궁금한 점 있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which teams are playing? 됐습니다. What 해도 되는데요. Which teams? 그러니까 좀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 Which teams are playing? 그래서 여기에 which teams are playing에 대한 대답. 그래서 which teams 여기다가 can you tell me를 붙인다고 해볼까요? Which teams are playing 더하기 can you tell me 또는 I want to know 또는 I wonder 이런 말 붙인다고 칠까요? I wonder 하고 which teams are playing 합치면 어떻게 된다? I wonder which teams are playing. 그렇게 한다고? 오케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R을 제비로부터 해서 I wonder which teams playing are.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답 한번 볼까요? Which teams are playing? 했더니 뭐라고요? The dragons and the unicorns are playing. 됐습니까? 힌트 다 줬죠. 다시 돌아가서 I wonder 하고 which teams are playing 합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I wonder which teams are playing 하면 되겠죠. 그죠? 자기게 맞다고 확실하게 우기면 되죠.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맞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가 뭐인 의문문이었다 알고 봤더니 그렇죠. 의문사가 주어인데 의문사 뭐 덩어리는 이루고 있죠. which 이런 것들은 what teams라든지 which teams 덩어리 이루는 거죠. I wonder which teams are playing 하고 그때는 온점입니다. I wonder가 주인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I wonder which teams are playing 나는 어느 팀이 플레이 하는지라는 것이 궁금해. 간접 의문이죠. 뭔가 The dragons and the unicorns are pla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언제라고 하지 않고 몇 시라고 물었으니까 when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죠. when보다 디테일하게 몇 시에 하고 싶으면 뭐? 그렇죠. What time does the game start? 라고 묻겠죠. 몇 시에 시작하니? What time does the game start? 됐습니까? 그래서 the game 만만 길어봤자 It starts, what time에 대한 대답? At 2. 됐습니다. Clock time이라고 했죠, 전수다. 몇 시에 할 때. 그러면 토요일 날할 때는 뭐 써요? 토요일 날. On Saturday.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할 때는 On this Saturday 하자고 그냥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this Saturday 한다는 거. The game starts at 2, but I'm planning to get to the ballpark. by one. 그렇죠. 다 1시까지니까. 1시까지 도착, get to the ballpark 하는 행동을 뭐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완료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by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까? I'm planning to get to the ballpark by one. 그랬더니 여자애가, okay, I'll meet you there at one. 자기는 1시에 딱 도착하겠다, 이 말이죠. 오케이. 대열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화를 한번 보면요. 이제 Do you have any plans를 썼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Saturday? 그럼 너의 계획은 뭐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너의 계획은 뭐니?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Saturday? 너의 계획들은 뭐니? 이렇게 물었었죠. 그렇죠. What are they?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Saturday? 맞습니까? 맞죠? 너의 계획들은 무엇이니?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Saturday? Do you have any plans?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Saturday?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No, not really. 됐습니까? 뭐 특별한 게 없을 때 뭐라 한다? Not really. 뭐 원래 not really의 원래 뜻은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꼭 무슨 계획이 있는 건 아니야 이런 뜻을 썼습니다. Not really. 여기에 the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는 then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if so죠. 첫 넣는다고?
그럼 if so는 뭐 대신하냐? If you do not really have any plans 대신으로 if you do not have if you do not really have any plans라면 만약 네가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이때 then이 무슨 뜻이니까? 그렇다면 이때 if so 만약 그렇다면 if you do not really have any plans라면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무슨 문? 가정법이야, 조건문이야. 조건문이죠. 만약 네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조건문의 특징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If you do not have 하는 거죠. If you do not really have any plans. 그다음에 do you want to go? Go watch your movie. Go watch your game. 모르겠습니다. Go game with me. I have two tickets for the game. 게임 가기 위한 표가 들어있어. Sure, 당연히 가야지. We teams are playing. 누가? Which teams가?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are playing 같은 경우에 시제는 무슨 시제지만, 그렇죠. 하고 있는 중인 이처럼 보이지만, 모든 미래를 표현할 때, 그렇죠. Well planned future라 했죠. Well planned future는 이와 같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가지고 뭐뭐 할 계획이 다 되어 있다. 어느 팀이 플레이할 계획이니? The dragons and unicorns are playing.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고, What time does the game start 같은 경우, What time does the game start 같은 경우, 이번에 무슨 시제입니까? 그쵸,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로, 아까 전에 잘 계획된 미래는 요런 꼬라지로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미래는 현재로 표현한다. 어떤 미래. 그렇죠, fixed timetable. 고정, 확정된 시간표상 미래라고 하는 거죠. 그 타임테이블. 여러분들, 타임테이블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좋죠. 어? 아, 넌 좋구나. 아, 맞네. 여긴 다 좋구나. 아, 너안 좋구나. 딱내 앞에 딱 갖다 받쳐야지. 그렇습니까? 이렇게 떠야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정된 시간표상 미래는 이와 같이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 What time does it start? 대답도 it starts 현재 시제로 하고 있죠. At 2, 당시에 시작돼. But I'm planning to. 근데 하지만 자신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I have a plan to get to. 해도 되겠습니다. I have a plan to get to the ballpark by 1. 1시까지 완료할. 굳이 바이를 이렇게 빈칸에 놓고 쓰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시점까지 동작을 완료하겠다 이런 의미일 때는 전치사 뭘 쓴다? 바이를 쓴다. 그러니까 1시 좀 전에까지는 가겠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I'll meet you there at 1. 그래서 대어는 뭐 대신 왔다? I'll meet you ballpark. I'll meet. 그렇죠. 이제 슬슬 할 줄을 했죠. At the ballpark 대신 왔죠. I'll meet you at the ballpark at 1. 그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전치사를 붙여야 되겠죠. 오케이, 이것도 왔고요. 그다음 그래서 게임 꼬 답하기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 오케이, 엄마 제 과학 공책 보셨어요? 아니 네 책상에 두지 않았니? 그랬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엄마 찾았어요. 책상 안에 있어요. 다행히 책상에 미치고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뭔가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는 그런 거였죠. 그쵸? 밑에 뭐 형이 가장 좋아하는 모자를 잃어버렸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쵸? 충고 요청하는 거였죠. 충고. 그니까 충고를 요청하 위에는 뭐 충고를 요청하지 않았고 충고를 이렇게 하고 있고 책상 좀 치워야 되겠다. 그니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을 먼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대화 파트에서 중요하게 배웠던 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2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요거하고 나는 생각한다. 네가 형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뭐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라는 것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라는 것을 형에게 말해야만 한다. 아, 그러니까 2번은 조금 문법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죠? 쓰십니까? 최근에 배운 문법들을 사용해야지 이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너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등산부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개, 에이. 자, 먼저 보이하고 웜원의 관계는 부가 아니고 모자 관계네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아들내미가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My science notebook. 그렇죠. Have you seen my science notebook? 그랬더니 뭐래요? 오케이. 그래서 옆에 해석 보면 책상 위에 두었니입니까? 두지 않았니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no. 그렇죠. 부정문 문제죠. Didn't you put it on your desk? 어? Mom, have you seen my science notebook? No. Didn't you put it on your desk? 오케이. Okay. I did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I did, but I can't find. 한 다음에, Mom. I found it. Yes, sir. It was under the books. 이러면 정말 찾기 힘들죠. It was under the books.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이제 좀 잘했구나. 이런 얘기 하네요. 잘했구나. Good for you. 뭘 잘해,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들내미한테 충고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렇죠. I think you should tidy up your desk. I think you should tidy up your desk. Tidy your desk up. 하는 걸로. 좋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험적으로 묻고 있죠. Have you seen? Have you seen? My science notebook 본적 있나요? My science notebook 이제부터 is로 바뀌게 됩니다. No, I haven't가 생겼죠. No, I haven't. 그다음에 didn't you put away 되고, 그니까 put away 되고 tidy up 되고요. No, didn't you put the science notebook on your desk? 두지 않았니? 그럼 did에 대한 얘기. 네. 그렇다면 모르지 맞다. I put it on my desk. 그렇습니까? I put it on my desk, but I can't find it now. 네, 무슨 시제에 뒀다? 그렇죠, did니까. I do 이런 거안 되죠. I did, but I can't. 이건 천재고. I found it. 찾았어요. It was under the books. 그래서 science notebook was under the books. 잘했구나가 뭐라고요? Good for you.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맨날 하는 그 얘기죠. I think that죠. I think that you should tidy up your desk. 그래서 I think that로 I think that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뭐할수 있다? 충고할 수 있다. 그리고 that은 뭐 하는 대시고 건 만드는 대시고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대신 뭐할수 있다? 중요할 수 있다. I think you should tidy up your desk.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형의 제일 좋아하는 모자를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형한테 뚜들겨 맞게 생기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많이 그 방에 모자를 누나한테 맞고 요즘 안 맞고 요즘 이제 덩치도 커지고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내가 더 힘이 세니까 근데 막 누나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좋죠. 여러분이 저번에 맞나? 못했어. 이제 방 따로 쓰지 않냐? 방 따로 쓰. 근데 왜 불쾌하고 그러는 거야? 못했어. 이 자식이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형이, 제 형이 안 괴롭힙니까? 처음 신경 안 씁니까? 그건 아니다. 신경 써야죠, 그쵸? 그니까? 형은 국내 집에, 여기서 학교 다녀? 아, 그래? 뭐 하는 건데? 공이, 아, 그러니까, 전에 학교 다닐 때는 물어, 대답하면 되잖아. 학교 다닐 때는. 교육사 들어갔고. 오케이.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잃어버렸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아이가 뭐 했습니까? Favorite cat. 그렇죠.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자, 방금 이 문장 있죠.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거 선수용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왜 진짜 많이 나오는지는 알죠? 제가 뭐더 하기? 더하기 What should I do?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합시다 보니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친구 충고 요청하기죠. Can you give me some advice? 이런 거죠. I lost my father's favorite cat. Can you give me some advice?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이제 충고하네. I think that you should로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죠. I think that you should. 그렇죠. Just tell the truth. T-R-U-T-H. I think you should just tell me the truth. 오케이. 그래서 그랬다가는 큰일 날 거야, 이러죠. 그래서 but is going to be really 오, 그렇죠. Mad at me죠. Going to be really mad at me. Angry at me. Be mad at 이런 표현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네요. Still. 어떻습니까? Still, you should tell him. 그렇죠. You should tell him what happened.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잠깐 보면 이제 I lost my brother's favorite cat.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걸 뭐 계속 강조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 다음에 lost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I lost my brother's favorite cat.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I think you should tell him the truth. 텔을 쓴 이유도 얘기해주세요. 여기 하필이면 텔 말고 딴건안 되는 거 아닌가요? But he is going to be really mad at me. 그래서 외워야 할 수고. Mad at, mad at.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till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still, you should tell him what happened. Hey, what happened? 이 부분도 할 말이 좀 있죠. 그렇습니까? 자, I lost my brother's favorite cat.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인데? 그렇죠, 과거 시제인데 나는 지금 brother's favorite cat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표현은 I have lost my brother's favorite cat. 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아니죠, 그렇죠, 결과죠. 저 여기에 have lost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느낌 전달하는 게 좋겠다. I have lost my brother's. 근데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What should I do 하고 do you think 하고 합치니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꼭뭐할때뭐 요청하기 충고 요청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거 중1학년 때 배웠던 거 What should I do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나한테 충고 좀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뭐 그런가? 그다음에 뭐 advice를 쓸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너라면 충고하겠니? Advise, 누구에게? 자, A에게 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Ask A to do. Advise A to do. 그러면, 이거 같은 표현은 무엇을? What? 넌 충고할래? Will you? Would you가 좀더 자연스럽고요. What would you advise 누구에게? 니에게 하라고 to do.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이것도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나한테 뭐 하라고 충고하겠니? 이렇게요. Advise A to do 선생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또 모르 있나요? 책에 나왔던 것좀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가기 귀찮으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내가 할까? 또 뭐가 있다? 그게 답니까? 그래서 충고 요청하기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아이씨. What can I do? What should I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hat should I do with this? Tell me what I should do. Can you give me some advice?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I think that you should just tell him the truth.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tell 써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tell AB 외전식이라서 그렇죠. A에게 B를 말해준다라는 사형식이니까 tell 쓸 수밖에 없죠. Tell the truth, 뭔 힘? Tell the truth, 뭔 힘? To him이겠죠. I think you should just tell the truth to him. But he's going to be really mad at me. Okay. Still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still의 뜻은 그래도라는 뜻이죠. 그래도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However요. However, you should tell him what happened. 그렇습니까? Still이 무슨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또는 훨씬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예, 요거 이제 한 이 교과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이죠. 그렇죠? 여러분 후배들부터는 새 교과서를 좀 다른 교과서. 그러니까 이 스틸이 지금까지 내 기억에 한 두어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유형은 바꿔 쓸 수 있는 걸 묻는다든지 아니면 빈칸에 놓고 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충고하고 막 답할 겁니다. 뭐 고민거리가 있겠죠. 그렇죠? 고민이 있어서 뭐 누가 피곤해? 남자가 피곤해 보여? 여자가 피곤해 보여? 남자가 피곤해 보이고 남자는 이름이 그렇죠. 자손이죠. 제이슨.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자손씨께서 피곤해 보여서 여자애가 너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자손아 나의 자손아 이 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자손이 새벽 2시까지 게임했어. 그래서 자손 이 자손의 이름은 최민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 얘기 듣는 걸 하죠. 나도 2시까지 게임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가 새벽 2시? 어 너무 졸려.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어. 밤늦게까지 컴퓨터 하는 건 안 돼. 왜죠? 뭔가 금지하는 표현이죠. 하지마! 너 그렇죠. 나도 알지만 그러나 멈출 수가 없어.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없어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 여기에 또 여기에 남자가 하는 말에 어떤 말을 넣을 수도 있냐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 했었는데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난 새벽 2시까지 컴퓨터 게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죠?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겠죠.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 하는 건 정말 안 돼. 나도 알지만 그러나 멈출 수가 없다.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없고 계속 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거. 그렇죠. 뭐뭐하? 그러면 난무브의 의미인 거야? 퀵의 의미인 거야? 퀵의 의미죠. 그렇습니까? 퀵은 누구처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또 하겠죠.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이 표현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렇습니까? 일부러 어떻게라고 써놨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습니까? 어떻게를 안 써야죠 여기서는. 그렇습니까? 글쎄, 끝나면 이제 충고합니다. 그렇죠. 나는 거실에서만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그러네요. 컴퓨터를 거실에서만 사용하고, 그래서 덜 자주라는 표현 중요하겠네요. 덜 자주. 그렇습니까? 더 자주는 뭐죠? 더 자주는 여러분 맞네요. 더 자주, more often. 그렇죠. more의 반대말 쓰면 되겠고. 그렇습니까? 예, 정말이니.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너도 한번, 저, 여기에 한번 해보다. 이런 거 할 때 T로 시작하는 그 동작 쓰겠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가 집에 가서 할 일은 뭐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남자가 이 여자와의 대화 이후에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어떻게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시, 인류. 난 멈출 수가 없다. 맞는 거. 자, 그래서 여자가 먼저 저 표정이 어때? 표정이 어떤 남자의 표정이 저 영어 선생님 같은 이런 남자애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Tired Jason. 그렇죠. Why you look so tired Jason? 아? 뭐 이거 뭐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look 어떤입니다. Why are you so tired? 해도 거의 똑같은 비동사랑 같은 뜻이죠. 거의 Why are you so tired Jason? Why do you look so tired Jason? 그랬더니 이제 because 그죠. But because I played a couple of games. 그렇죠. Until 2 in the morning. 그러니까
Until to in the morning 어떤 질문을 대답하든지 직접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I play the computer games until to in the morning.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깜짝 놀라면서 뭐예요? In the morning? 그렇죠. 그랬더니 남자애가 이제 자랑스럽게 뭐라고요? Yeah, I'm so sleepy. I can't class. 그렇죠. I can't focus in class. 포커스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이 요거 뭐 집중하다라는 표현을 몇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영풀이를 공부했다면 만나봤을 단어이기도 하고요. 포커스 대신 뭐 있었습니다. I can't focus in class.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좀 이따가 무슨 말 넣을 거죠. 그러니까 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You shouldn't play computer games until 밤늦게까지죠. 그래서 until부터 붙여서 통째로 외웁니다. Until late at night죠. Until late at night. 밤늦게까지. Until late at night. You really shouldn't play computer games until late at night. 그래서 I see가 아닌 이유가 있죠. I see가 아니고 I know, but I can't stop 뒤에서 냈던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어쨌든 대화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what 시작.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무슨 문제 참 많이 난다 칩니다. 서술형 문제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I know, but I can't stop.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자신에 대한 팩트를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죠. 자신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래서 well, use the computer only in the living room, so I play computer games. 그쵸? Less often. 그쵸? So I play computer games less often. 그쵸?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really? 그런 다음에 여자애가 계속해서 yeah. 왜저 끝에 물음표고 상대방한테 권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why don't you try? So why don't you? 오케이. 그러면 it 뭐 대신 왔는지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Why don't you try it? 땀 뻘뻘 흘리는 건지 아니면 시험 삼아 해보는 건지 뭐 이거에 따라서 it은 it의 형태는 달라진 거예요. 과연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I'm so sleepy. I'm so sleepy. 아, 이거부터 했네요. 그렇죠? 6기에 어떤 했고, Until 2 in the morn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Until 2 in the morning은 무슨 뜻이고, 새벽 2시까지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렇죠. How long입니까? When입니까? 그렇죠. 언제?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 형태와 until 2 in the morning은 서로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도 컴퓨터 게임 합니까? 지금 학교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안 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시점에 했던 거죠. 새벽 2시까지. 그렇습니까? 물론 이렇게 시간에 동어리적으로 하긴 했을 거야. 그렇습니까? 하지만 현재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In the morning, 새벽 2시가 영어로 뭐라고? In the morning, until 2 in the morning. 예, yeah, I'm so sleepy. 나 엄청 피곤해. 아, 그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할수 있겠네. 그쵸? 그쵸. 뭐 할지 알겠죠. 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그쵸? 준비됐습니까? 여기 지금 원점이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걸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그거 바로 불러갑니까? 그렇죠. 그게 되죠. I am too sleepy to focus in class. 되죠. I am too sleepy. 난 너무 졸려. I'm too sleepy. 뭐 하기에는? To focus in class.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에는. 너무 많이 갔고요. 그렇죠. 지금 자리 두개 갔고요. 그렇습니까? 여기 뭘, 여기 그렇죠. 뭘로 됩니까? 그렇죠. That이죠. I am so sleepy that I can't focus in class. 그래서 무슨 구문? 소개 구문.
너무 돌려서 that 그래서 의 뜻의 대시였고 I'm so sleepy that I can't focus in class 그러니까 소대 구문이나 투투 용법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나는 플레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 란 말 넣어볼까요? 난 플레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 하고 싶으면 I shouldn't have played them 하면 되겠죠. I shouldn't have played them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었다는 shouldn't have PP죠. I shouldn't have played from the games. I'm so sleepy that I can't focus in class. I shouldn't have played.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어. I'm too sleepy to focus in class. 시험 문제 내 게 참 많이 들어있는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그 다음에 또 더 있죠. 사실 뭐 I'm so sleepy that I can't focus in class because I am very sleepy. I can't focus in class. I am 또 다른 문장. I am very sleepy, so I can't focus in class. 전부 다 같은 문장들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는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얘기야.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앞으로도 지금 앞으로 되니까 현재 시제로 한 거죠. 해서는 안 돼. You really shouldn't play computer games until late at night. 밤늦게까지 이런 표현 통째로 알아두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until late at night. 그러면 I see가 아니고 I know인 이유는 나도 그렇죠 알고 있는데 잔소리 그만해라 라는 느낌이죠. I know 나도 알아. But I can't stop 그렇죠 playing computer games죠. 그러니까 stop은 enjoy처럼 목적으로서 동명사만을 quit의 의미일 때죠. I can't quit playing computer games. 동명사가 생각했다. 그 다음에 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Can you give me some advice?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됐습니까? 뭐라고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초지하게 무지하게 나오고요. Well, I use the computer only in the living room. 원인과 결과죠. 그렇습니까? 하기 때문에 써. 그래서 I play computer games. 덜 자주가 뭐라고요? 덜 자주. Less often. 더 자주는 more often. 그렇습니까? 예. Okay. Yeah. Why don't you try it? 그러면 it은 이 try가 땀 흘려요. 시험 삼아 해보는 거야. 시험 삼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인데 뭐 하는 것을 해보면 되는 얘기야? 거실에서 컴퓨터 사용하는 것이니까 잘 얘기했죠. 그래서 Why don't you try using the computer in the living room? 맞습니까? It은 using the computer in the living room에서 나왔죠. 뭔가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It은 뭐 대신 왔냐? It 가지고 Why don't you using the computer in the living room?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Okay, I will use the computer only in the living room. 맞습니까? 네, 그래서 거실에서 계속 게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실 같은 건 어떨 것 같아? 아, 폰 게임 하는 거. 요새 많이 하는 게임 뭐가 있나요? 안 합니까 게임 자체? 아, 문진 자체는 모른다. 셀프, 셀프 문진 진단을 내고 싶네. 요새 뭐 좀 하는 거 있나? 네. 네, 요즘 뭐 좀 하는 거 있나요? 혹시 뭐 이렇게 양쪽 그림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뭐 갖고 있는 있잖아요. 그런 게임 괜찮습니다. 뭐 게임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야. 전에 내가 얘기 안 했나? 했죠. 심즈 하면서. 아, 심즈가 아니고 심시티. 아, 얘기 안 했나? 심시티 얘기? 심시티라고 이렇게 도시를 막 이렇게 경영하는 게임이 있어. 내가 시작이 돼가지고. 내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나온 게임인데, 무작위로 했죠. 그때도 그래픽 좋았어, 왜. 그래서 뭐 여기는 상수도, 여기는 하수도, 여기는 전기, 뭐 이번엔 석탄 발전소로 할까? 아니, 원자력 발전소로 하자. 안 돼. 친환경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해야 돼. 뭐 발전소 짓고, 뭐,
수도 배관 막 깔아주고, 수도 배관 안 깔려있으면 주민들이 막 불평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한글화가 안돼 있었어. 다 영어로 얘기해. 그럼 뭐 세니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퍼실리티가 뭐 we need 뭐 무슨 퍼실리티즈 막막막 데모 막 하고 이래. 게임 하려면 뭔 소리 알아야 될거 아니야. 사전은 몇개 찾아봤지. 계속 사전 보면서 게임하겠냐? 그러다가 이제 눈치로 아는 거지. 아, 이게 얘기하는구나. 그때 그 당시에 외운 단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때 진짜 단어 많이 외웠어. 특히 뭐 도시, 뭐 시설, 뭐 이런 것들, 건물,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 혹시 뭐 생선 종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태스크 A. 게임도 가끔씩 하세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이 하는 게 문제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충고를 한다든지 계획을 묻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슬슬 정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남자가 나 오늘 밤에 수학 숙제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현재 계획이야, 과거 계획이야? 과거 계획이죠. 과거에 그러려고 했는데 집에 교과서가 없다. 여러분 흔히 하는 짓이죠. 그렇죠? 아, 아예 숙제를 할 계획 자체를 안 세우는구나. 특히 수학 숙제 같은 거 있지. 야, 수학 공부하면 어떻게 시계야? 네. 학교에서 숙제를 안 냅니까? 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I was my math homework tonight. 그렇죠. I was planning to do my math homework tonight. I was planning to do my math homework tonight, but have my textbook at home. 아. I was planning to do my math homework tonight, but I don't have.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과거에 그랬었는데, 근데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렵진 않은데요. 뭐, I was planning to do my math homework tonight에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그런 것들. 그래서, my, 시작할까요? My plan was to do my math homework tonight. 이거겠죠? 그렇죠. 또는, I had a plan to do my math homework tonight. 이거 되겠죠? 뭔가? I don't have my math textbook at home. 그래서 결국 숙제를 못했다. 뭔가? 두 번째, 먼저 우리말 해봅니다. 오늘 누구는 나는 어떻게 친구와 언제 방학시에 어디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뭐 하는 것을 만나는 것을 과거에 계획했는데 언제 너무 피곤하다. 그렇죠. 나는 일찍 자러 가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1번하고 2번하고 전부 다 과거에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day meet my friend online at 9 p.m. 네, 오님. 예. 아, 예, 잠깐은 괜찮습니다.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아, 이게 선 결제 방식입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아, 예, 그건 제가 지금 수업 중이어서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예, 저쪽에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뭐 과하게 좀 차지된 것 같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나게 되거든요. 조금 내일 정도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 고등부. 고등부 수업 있으니까. 오케이. 니들 늦게 끝날까 봐? 못생긴 놈을 빨리 집에 보내야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정도면 거기까지 먹고 그러냐? 슬로우. 자, I was planning to meet my friend online at 9 p.m. but I am so tired입니다. I want to go to bed early. 라는 표현. 그렇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뭐, 특별하게 뭐, 볼건 없습니다. 이거 뭐, 같은 표현은, my로 시작해 볼까요? Today, my. To meet my friend, meeting my friend, 이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I had a plan to meet my friend, 이런 것도 그렇죠. 오케이. 뭐, 이것도 한 문장 해버릴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I'm so tired that I want to go to bed early. 이거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눈에 슬슬 보이죠? 중3쯤 되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도와줘서 보이죠? 뭐예요, 선생님.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보여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언제, 방과 후에, 어떻게, 엄마와, 뭐할 계획이다, 쇼핑 갈 계획이었었는데, 오케이. 얘 S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그니까, 여기서는 S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니까, 이건 좀 어색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니까. 하지만, 이거, 걔는 안 되겠네. 내 가장 친한 친구 수지가 무엇을,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우울하다랑 거의 비슷한 거죠. 우울하다랑 거의 비슷한 우울해 보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I need to go shopping with my mom after school. 그렇죠. I was planning to go shopping. 뭐, go doing. 참 많이 나왔죠. I was planning to go shopping with my mom after school, but my best friend Jisoo wants to talk about something. She seems, 그렇죠. She seems blue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은 she seems down도 있고요. 그 다음에 G로 시작하는 she seems gloomy. sad는 이제 조금, 이거보다 좀더간 감정이고요. 그니까, 그렇죠. Under the cloud. 라는 표현도 있죠. She seems under the cloud. 그니까, cloud, 뭐, cloud 9은 또 반대죠. 완전 기분 막 좋은 건 cloud 9. 왜? 좀 시작해. cloud 9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담배 이름 중에 cloud 9이거든요. 쓸데없는 지식이 많은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상에서 뭐 똑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I was planning to go shopping with my mom at this school, but my best friend Jisoo wanted to talk about something she seems blue. 그렇습니까? 이래 보입니다. 친구랑 그럼 얘기를 좀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변비 때문에 미치겠어. 알아서 해결해, 자식아. 이거 병원 가면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어디에 가는 것을 계획했단 말이죠. 친구의 가는 전 것을 계획했다 할 수도 있고,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똑같은 표현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마이크도 올 거라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 들었어? 과거에 들었죠. 언제 올 거야?
미래에 올 계획이라는 걸 과거에 두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나는 어제 걔랑 싸웠었다. 과거 시제죠. 나는 걔를 보는 것을 언제 원하지 않는다? 현재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기질하네요. 그래서 I plan to go to my friend's birthday party, but 그쵸. I heard Mike is also coming. I heard that Mike is also coming. 그래서 나는 그와 어제 싸웠다는 표현을 had를 썼네요. 그러면 had를 쓰고 I had a fight인데 두 칸이니까 여기 더 썼으면 되겠네. I had a fight with him이 하면 되겠네요. I had a fight with him. 하고 같은 거죠. Fight가 지금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기 때문에 동사로 쓰면 I fought with him 하든지 명사로 썼으니까 I had a fight with him yesterday. I don't want to see him. 안 보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뭐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시제가 무슨 시제 계획이 되고 있다. 여기 was planning이니까 무슨 시제? 그렇죠. 과거 시제 계획이 되고 있죠. 그럴 계획이었는데 but 그럴 계획이었는데 but 그럴 계획이었는데 but 뭐 이렇죠. 그렇습니까? I am Mike is coming. 뭐 여기 진행형 시제로 각 미래에 계획된 거 모든 계획이 끝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I had a fight with him yesterday. I don't want to see him. 오케이. 이런 것들이 보였네요. coming 꼬라지 잘 아시죠? 그렇습니까? E로 끝나면 E 빼고 IN입니다. 또 M 두개 써가지고 틀리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획 말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계획을 말하고 고민이 있네요, 가만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런 게왜 나왔나 했더니, 계획을 말하고 고민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랩업. 마무리 파트. 오케이. 그래서 여자가 마이크한테, 너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미래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구하는 것을 원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 못하는 것, 아, 원하는 것, 아, 뭐, 못, 그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하고 싶긴 한데, 공부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가야 할지도 몰라. 넌 어때? 난 도서관에서 숙제를 할 계획이야. 그래서, 만약이란 말이 빠졌죠. 만약 내가 도서관에 가게 된다면, 너에게 문자를 보낼 텐데,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법이다, 조건문이다? 조건문이요. 그렇죠.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간다면 할 것이다. 이거는 조건문. 됐습니다. 그 용어가 입에 익지가 않죠. 가정법은 현재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는 가정법 과거. 과거에 뭐뭐였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는 가정법 과거 완료. 됐습니까? 쟤는 내일 어디에 갈 계획인가요? 갑자기 질문하고 있네. 그렇습니까? 쟤는 내일 어디에 갈 계획인지 뻔히 나오죠. 쟤는 내일 도서관에서 숙제를 할 계획이고, 도서관 갈 계획이고. 자, 그럼 대화를 연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니가 마이크한테 먼저 말을 걸죠. 제니가 마이크한테 뭐라 그래요? Mike,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morrow? 그랬더니 I play soccer, but I 여기 뭐 들어가면 될까? Will go. Will go는 갈 테다 이런 느낌이잖아. 가게 될지도 몰라 이러고 있죠. 미래의 불확실한 추측이죠. 그렇죠. I may go to the library. 한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 붙였네요. I may go to the library. 그 다음 why에 대한 대답 붙일 수 있으니까 뭐?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to study죠. To study. But I may go to the library in order to study. Okay, what about you, Joe? What about you, Jenn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나는 숙제할 계획이다네요, 도서관에서. 그렇습니까? 난 도서관에서 숙제할 계획이다. My homework in the library. I'm planning to do my homework in the library. I have
plan to do my homework in the library. 근데 I have a plan to do my homework 할때 to do는 형용사 용법인 거 아시죠? 그렇죠? I have a plan. 계획이 있다. 어떤 to do my homework 할. 그래서 만약 간다면 if I go to the library, 그렇죠? I will text you. 텍스트가 명사로서는 문자지만 동사로서는 문자질을 하다, 문자 메시지 보내다 라는 뜻이죠. I'll text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니는 내일 어디 갈 계획인가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is Jenny planning to go tomorrow? She is planning to go to the library tomorrow. Why? 그렇죠. To do homework in the library. 그걸 숙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들 한번 좀 보면은 마이크,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morrow? 내일 뭐할 계획이니? I want to play soccer, but. 됐습니까? 그래서 뭐 또는 뭐 현재 하고 싶지만이고 아니면 또 여기 과거에 할 계획을 세웠지만 but 뭐 이럴 수도 있겠죠. I was planning to play soccer, but I may go to. may를 써서 뭘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미래의 불확실한 추측. 그렇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지도 몰라. 자,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추측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아니면 조건문. 그렇죠. 조건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조건문의 형태는 현재 시제와 그 다음에 무슨 시제? I will text와 같은 미래 시제. 이게 조건문의 형태죠. 만약 하게 된다면 텍스트 문자를 보낼 텐데가 아니고 보낼 것이다. 제가 오케이. 특별한 건 뭐입니다. 뭐 여기에 뭐 부사 제목 정도 보이죠. 누가 공부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갈지도 모른다. 오케이. 레버 투. 오케이. 그래서 먼저 대화를 보면 너 눈이 뭐안 눈이란다. 몸이 안 좋아 보인다 이런다. 그렇죠? 뭐 어때 보인다 이런 거 보이죠. 어디 아프냐 뭐 이렇게 묻고 뭐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뭐 나는 감기에 걸렸다가 아니고 나는 내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충고하는 표현인데 뭐 I think you should drink some orange juice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I think you should drink some orange juice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마셨는데 나아지지 않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아지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감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왜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습니까? 뭐 전에 여러분들 읽기 한것 중에서 뭐 감기 걸렸을 때 어느 나라 사람들은 뭔짓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짓 하고 뭐 러시아 사람들은 보드카 마시고 뭐 블랙 뜨거운 아니 뭐 두꺼운 담요 밑에 들어가 자고 뭐 중국 사람들은 뭐 뜨거운 차를 마시고 그다음에 뭐 어디 들어가서 또뒤 자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공통점이 뭐가 있니 뭐 이렇게 했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 물론 자는 건 쉬는 거고. 그런가? 오케이. 그래서 너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well. 그렇죠. You don't look healthy. You don't look well. 굿은 아닙니다. You don't look well. 그러니까 You don't look well.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그랬더니 나는 그런 것 같아 라고 자신의 추측이죠. I think I have a 그렇죠. I have a cold. I think I have a cold. 자신의 의견이죠. 그래서 충고합니다. I think you should drink some orange juice 대신에 Why don't you drink some orange juice? How about drinking some orange juice? 조심해야 되는 말이죠. 참 많이 씁니다, 그랬더니 did가 뭐 대신 왔냐? I 그렇죠, drank some orange juice죠. I drank some orange juice, but I'm not getting better. 그렇습니까? 자, 그럼 well에 대해서 조금 짚어야 될것 같아요. 자, well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well, I think she is pretty 이럴 때는 뭐 이런 뜻이죠?
리셋. 그 다음에 이제 뭐 she can speak English well 할 때는 또 이런 뜻이죠. 그쵸? She can speak English well. 그럴 때그 옆에 있던 재영이가 I can speak English better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그 옆에 있던 또 민규가 I can speak English the bes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하면서. 그 다음 well은 또 무슨 뜻도 있다. 형용사로서 건강한. 이때 같은 말은 healthy가 있단 말이에요. Is she well? 그녀 건강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직 한번 나왔던 것 같다. 이제 무슨 뜻도 있냐면 이런 뜻도 있어요. 우물. Well. 그니까 그럼 oil well은 뭘까? Oil well. 그렇죠. 석유가 나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석유 시추하는 곳을 oil well. 응? 석유 시 거기다 이제 설치하는 거 석유 시추 공 뚫린 구멍을 보고 석유 시추 공이라고. 그러니까 well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look well 하면 건강해 보이다고 get well 하면 뭐 하는 거 get well 뭐 하다 get well get 뒤에 어떤 식으로 온 거죠? get well 하면 뭐 하다 건강해진다는데 더 건강해진다 하려니까 well에 비교급 뭐 better 그러니까 good better best이기도 하고 또 well better best이기도 하죠. 같은 비교급과 같은 다른 단어인데 good과 well은 다른 단어인데 똑같은 비교급과 똑같은 최상급을 가지고 있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이 한 가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험. 지금까지 했는 파트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단어 시험, 나는 뭐 어떤 세트 시험이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시험지 가져가서 집에서 시험 치고 저한테 내시면 되고. 봐. 왜? 나 동영인데 왜? 역시 오늘 9시에 수업 끝났다고. 나는 밤 좋아하는데.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어가지고. 나는 빵이나 시키는 거야. 와우.
반반 기억나고 매운 기억나? 좀 내겠나 임마. 이거 반반 또? 왜 안 먹어? 맞나? 아직은 누가 그렇게 민주해야 할 만한 민주 사회 아직 없어. 민주밖에 많이 있는 거 같아. 근데 없거든.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야, 뭐? 그럼 나 지금 여기에 올려봐. 그냥 여기 왔네. 그래도 분별하는 몇 시에 하시는데? 예? 분별하는 몇 시에 하시는데? 몇 시? 그니까 마치는 거 4시 반인데 지금 한 5시 정도
Okay.
쌤은 어떻고? 전 과목 다 수업 한 번씩 다 했지? 그거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다 외우는 게 근데 효율적일까? 효율적이지 않아. 그거를 다 물론 뭐 외우려고 생각하면 외워도 돼. 근데 딴 과목 내가 볼 때는 나는 고등학교 중학교는 뭐 일단 뭐 외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외우는 게 뭐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등부는 내가 뭐 외우라고 하지 않거든.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과목도 해야지. 뭐 영어만 있을 거야? 그리고 외우 내신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뭐 부교재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 그 이거 전국 연합이잖아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시험 범위 들어가잖아.
손님 인생은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없고 정말 진짜 힘들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뭘 자꾸 돌아봐?